학생들이 돌아간 의정부 공업고등학교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. 노성 야간학교의 수업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 시간에 시작되는데요. 노성 야학은 1981년 2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의정부 유일의 야간학교입니다. 현재는 35명의 선생님들과 80여 명의 초중 고등학생들이 밤이면 밤마다 그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본관의 교실이 부족해 의정부 시내 학교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편지를 쓰고 싶어도 받침이를 잘 모르니까 쓸 수가 없어질 못했어요. 이렇게 마음 놓고 한번. 근데 이제 글을 다 배워서 편지 친구한테랑 이런 데 편지 쓸 때 이렇게 아주 뭐 용감하게 받침도 그냥 딱딱 알게 이렇게 써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. 지난 10일 안병용 시장이 노성 야간학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안 시장은 늦은 나이에 주경야도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번에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성 야간학교에도 시가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. 배움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의정부시에 가득함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노성 야간학교. 앞으로도 의정부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대로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.